GSR은 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반응이 늦다. 테이저에 비해서. 테이저는 내가 타이어를 앞이건 뒤건 다 썼거든. 아유, 앞에 다 식었네. 앞에 다 식었어요. 뒤에도 지금 식었어. 야, 뒤에는 괜찮네. 아, 육중하네. 스즈키 빠돌이로서 빠지면은 조금 혼자서 섭섭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 스즈키에 대한 조예가 깊기보다는 스즈키 화석들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스즈키답지 않게 굉장히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체하기 힘든, 그러니까 라이더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막 쏟아내는 출력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내가 원할 때 스로틀을 감으면 또 미친, 평상시랑 다르게 평상시에 온순하게 다룰 수 있다가 스로틀 비틀면서 9000rpm, 10000rpm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나 안 죽었다, 나 스즈키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표현해주고 보여주던 녀석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4기통이라는 바이크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들급 바이크면서 4기통이다 보니까 무게가 일단 퍼터급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R3를 시승한 직후에 바로 타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묵직했다고. 사실 타보니까 묵직한 것도 묵직한 거지만 굉장히 둔했어요. R3는 잽싸게 탁탁 왔다갔다 코너에 임했다가 탈출하는 게 굉장히 빨랐다면 GSR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반 템포 정도 약간 둔한 느낌이었죠. R3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코너에서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코너를 지나서 직선거리가 나온 순간 내가 스로틀을 조금 비트니까 아, 그래, 이게 스즈키지. 오토바이가 마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간디 붙들어라, 간디! 간디! 하고 알았다 가자! 하면은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펄럭펄럭 끓이면서 날아가는 느낌이죠. 네, 이 배기음과 스로틀을 감았을 때 그 고회전으로 치솟는 고회전 영역대 그 회전 질감에 빤스러졌습니다. 이 맛에 역시 스즈키를 타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R3하고 GSR750 두 대를 번갈아가면서 한번 타봤는데 사실 이전에 이 바이크들을 타본 적은 없었어요. R3는 이전에 한 10분 정도 타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성향의 두 바이크예요. 근데 가격대가, 중고 가격대가 상당히 착한 편이라서 두 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달리는 즐거움과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 반면에 다소 가격은 비싸죠. R3 신차 살 금액 정도가 지금 현재 S750이나 GSR750을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겁니다. 그 4기통의 배기음과 회전 질감, 그 출력,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달리는 재미와 가성비냐, 아니면 아름다운 4기통 배기음을 선택하느냐.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저는 고민도 안하고 GSR750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 4기통 배기음, 이게 장난 아니거든. 겉멋 들어있으니까 4기통 스포츠 오토바이 타는 그런 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토바이라는 게 배기음이나 감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타는 재미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타는 즐거움도 무시를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보유하고 있는 스즈키 바이크와 그런 거동이 움직임이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대했던 코너 보자 직발로 스즈키의 느낌이 충분했습니다, GSR은. 저는 이번에는 R3의 새로운 점에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달리는 즐거움을 많이 주고 경제적인 R3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합니다. 실제로 지금 GSR750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그걸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3를 안 타고 GSR 탔으면 아, 역시 스즈키 뽐 취한다 캬악 했을 텐데, R3를 타고 났을 때는 지금 GSR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거의 장점을 이미 다 상쇄하고 남은 게 단점밖에 없는데. GSR의 장점은 4기통 배기음에 취한다. 나 진짜 반수 아직도 수축하네. 출력하고 그런 회전 질감, 이거는 R3가 비빌 수가 없는 그런 감성인데, 단순히 타는 재미, 타는 맛은 R3를 따라올 만한 거가 없는 것 같아요. GSR의 장점은 무던하다, 누구나 탈 수 있다, 장점, 특징이 있다,
모든 오토바이가 누구나 탈 수 있어요. 쉽게 접근했습니다. 쉽게 접근할 오토바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까 타보니까 이거는 S3를 좀 가지고 놀다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아 미들 클래스 한번 올라가보자 했다가 이게 뜻인지 찬지 모르고 그냥 푹 당겨다 뜨거워 이렇게 되는 그런 뜨거운 매운맛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S750은 비교했을 때 S750은 ABS랑 TCS 게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750 내가 타보니까. 타는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아, 재미가 없는데. 와이를 밍밍하노. 저는 일단 TCS가 없어요. TCS가 없고 ABS는 있는데 제가 딱 한번 찾았거든요. 딱 한번 찾아봤나. 개입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TC가 없어서 아까 그랬나 그 감으면서 뒤에 날리지 날리고 튀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안전장비가 없는 만큼 탔을 때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아, 이게 한 끗 잘못하면은 날아가는 단점이 빨리 감았을 때 그 고회전하고 배기음 가속감 이거는 막 역시 스즈키 GS 그러니까 GSR의 중고 시세랑 저거 R3의 중고 시세랑 가격이 어떻게 되죠? 현재 500선에서 네. 550 요 사이고 R3 같은 경우에 가격은 300 아래 위로 아래는 삭제 그대로 삭제 바로 넘어가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환상 속에 272, 280 나오면 바로 큰일 없어져 5분 컷 주머니 사정이 능력하지 않다 하면은 나는 R3를 선택할 것 같아. 요가 아니고 지금 R3 뽕에 취해갖고 내가. 아니지, 그래 보면 안 되지. 유지관리비 생각하면은 GSR 무조건 비싼 거는 아니잖아. 4기통이 그래서. R3보다는 유지비가 좀 많이 들고 나오지만 4기통 얘기, 그걸 감안해야지. 그리고 이게 4기통도 4기통이고 출력이 지금 100마력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출력이 높은 오토바이일수록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거든. 진짜 까딱 잘못 해보면은. 이거 간다. 아, 주님, 올라갑니다. 저. 올라갈 자리 있겠습니까? 하나 있더라. 뜯어보니까 지랄이더라. 왜요?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다 뜯어질 게 되고. 다 뜯어낸다고? 카울을 일단 몇 개만 드러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는 그냥. 릴레이 하나 찾으려고 어퍼카까지 드러내야 되고. 아. 이게 위치가 조금 그 스즈키 차든 대충 이제 시트 드러내면은. 그 놈이 고기고, 여 없으면은 뒤 팬덤 시트 열어보면 있는데. 자들은 맞아. 엄한데. 다 뜯어야지. 아로는 에어클리너 박스 안에 이슈 있어요. 맞다. 에어클리너 둘씩 내면 안에 이슈가 딱 있어요. 그치? 이게 야마하가 종특인 것 같아. 감성. 야마하는 뭔가 감성이 힘들어. 오토바이계 애플이에요, 야마하는. 아, 근데 그냥 생각, 좋게 생각하면 에어클리너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슈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슈? 그래슈. 네, 맞아요. 그걸로 시콜라 꼭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도대체가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에어컨 몇 번 간다고 하면서 청소나 가끔 해주면 몰라. 몇 번 뜯어드리겠다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중고 매물 사면 조심해야 돼. 또 확실히 R3가 딱 괜찮았어. 펀카 입문용으로는 최고의 손색이 없죠. 네. 가볍고 다루기 좋고 하이어까지는 안 가지만 중력에서까지 중상력까지는 적어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카울이 없는 걸 타고 싶다. MT-04. 카울이 있고 내가 그나마 조금 R차의 모양을 한 F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R3. MT는 저 지금 저게 패드가 순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 R3. R3 좀 좋은 거 들어가. 패드 좋은 거 들어갔어요? 직관입니다. 이 쿼터가 브레이크가 이래 잘 들렸나 이렇게 손가락 두 개 가지고도 충분한 제동력이 나오길래 지금 GSR보다 제동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GSR도 패드를 조금 더 대신에 좀 디스크를 많이 깔아먹지 싶은데 공격성 높은 패드라 근데 패드를 바꾼 어차피 디스크랑 패드는 소모품이니까 차는 그렇게 강하게 달려야 이제 차주가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르기보다는 브레이크가 느낌이 거의 내가 긴급 제동 리스탄스가 늦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때 미트 타임이 늦다고 해야 되나 브레이크의 간섭이 빡빡 들어오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안 됐다 내가 명령했는데 얘가 안 들어온다는 거 헤드도 근데 그래가 좀 꾹 잡아보니까 지그시 꾹 누르니까 지그시 누르면 지그시 써 힘 주는 만큼 잡아야 쓰더라고 얘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가운데서 이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항상 코너에 약간은 좀 치우쳐 있어 근데 시내에서 탈 때도 마찬가지인 게 난 습관이 그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먼저 미트 감속되는 느낌이 딱 시작되면서 우 하는 거 가지고 나는 힘 조절을 그때 시작하거든요
일단 마음이 편해지잖아. 뭔가 작동한다는 느낌 바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 네, 근데 그거 없이 허당으로 있다가 잡히나 잡히나 하다가 하는데 이게 급한 경우에는 하면서 이렇게 밀어볼 저게 좀 행정문이지 아무래도 ABS가 물론 달려있지만은 이제 앞브레이크 락 걸릴 확률이 줄긴 줄죠. 계속 돌아가는 내성향으로 니네 큰 저항이 필요하다. 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 요금면은 바로 이제 저 알천하고 TL하고 다 고래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딱 하면은 바로 페이저도 그 당시에 안 비쌌는데 페이저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순정이었어요. 순정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좋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고 지금 뭐 GSR도 순정이지만 왜 신형인데 구형보다 못할까? 싸잖아. 아니야 금액 차이 얼마 안 나. 저것도 당시에 출시할 때 1100만원 했단 말이야. 1100만원이었는데 페이저가 여기 출시할 때 1600이었어요 근데 1000cc랑 뭐 750 차이긴 한데 S750하고 내가 GSR750하고 비교했을 때 S750이 좀 더 재미가 없다. 갭이 많아서. 그렇지만 GSR은 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반응이 늦다. 페이저에 비해서. 페이저는 내가 타이어를 앞이건 뒤건 다 썼거든. 썼는데 순정으로 다 보존했지만 다 됐어. 근데 저거는 아까 박병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될 수 있어. 그런 것도 있고 페이저만큼의 그게 페이저가 다르잖아. 페이저가 쇼바가 저거보다 더 물렀어요? 비슷했죠. 비슷했어요. 비슷한데 무게는 더 나가고 이게 타이어가 더 들어가냐 마냐는 솔직히 뭐 큰 의미는 없거든. 이게 그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타이어 그 서스펜션 세팅에 따라서 이게 타이어가 더 끝까지 더 이제 마모되는 범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 범위가 타이어라 하면은 원래 평상시라면 요 정도밖에 못 쓸 거. 이 범위 중에서 서스펜션 세팅하고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 가쪽까지 더 마찰이 되어 있냐 없느냐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쇼바가 무르면은 쇼바가 많이 무르면은 타이어가 좀 그 들어가다 말아요. 타이어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쇼바가 좀 많이 딱하다 싶으면 이게 그 마찰되는 그 시꺼먼 라인이 더 가쪽으로 붙고 그런 차이가 있다면 프리로드 부분적인 데서 차이가 없으면 댐퍼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한 야마가 순정 쇼바들이 그렇게 좋은 쇼바, 질 좋은 쇼바 들어갔다는 거를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순정 쇼바, R1 순정 쇼바보다 알천 순정 D 쇼바가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TL에 그 0506 순정 쇼바를 갖다가 꼽아놨는데 정말 볼품 없어요. 심지어 프리로드 조정하는 게 알천들은 사식으로 되니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GSR처럼 칸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가 딱딱딱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보다는 그건 단계로 돼 있어서 미세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알천은 미세 조정도 되고 댐퍼 리바운드 이게 다이얼 물론 걔도 단련은 있었는데 조정했을 때 반응이 훨씬 더 달라요. 이게 느낌이 봤을 때 야마하가 원가 절감이 더 심하거든요. 신기하네. 이 말에 이거를 내가 하잖아. 일반 사람이 표현하게 튜닝 조율을 잘했다 이런 거지. 그 포텐셜이 낮은 제품에 비해서 그 뭐 가성 그게 원래 돼지고기 진주 먹거리라고 아무리 좋은 거 파츠 갖다 끼워놔 본들 조율을 잘못해 놓으면 이게 못한 거에서 최대한 포텐셜 끌어내는 거라 포텐셜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섞어내 삐는 거랑 차이가 나니까 페이저 1000이죠? 1000이죠 1000이면 저거보다 쇼바가 거기 급이 들어갔어요. 그게 저거는 지금 리바운드하고 댐핑이 없어요. 근데 화이자는 있을 것 같은데 리바운드하고 댐핑이 페이저도 기계 탄 게 아니라서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지만